체크! 체육과 크로스핏 채널 브로훈입니다. 오늘 운동은 정말 빠르게 진행하는 운동을 해볼까 합니다. 제가 스프린트를 하고 싶은데 로잉을 가지고 스프린트를 할 겁니다. 그래서 로잉 스프린트인데 그 전에 버피를 먼저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버피 10개, 로잉 100m 딱 깔끔하게 100m 그렇게 진행을 하고 2분 동안 휴식을 한 다음에 또다시 10개 100m, 2분 휴식 10개 100m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버피도 빠르게 10개를 하고 로잉도 100m 빠르게 당기는 그런 운동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빠르게 하면 대략적으로 한 1분이 안 된 정도의 시간에 끝낼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대한 빠르게 하면서 그리고 뒤로 갈수록 시간이 처질 수 있죠. 우리가 체력이 떨어지니까. 하지만 그 떨어지는 체력을 최소한으로 낮추면서 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운동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진짜 완전 전력 질주기 때문에 정말 체력적으로 많이 소비가 되고 그리고 무산소성 능력을 엄청 많이 활용하는 그런 운동이 되겠죠. 그래서 한번 체력을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출발해 볼게요. 운동을 마쳤습니다. 정말 숨차고 정말 모든 몸의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정말 짧은 시간에 고강도 엄청 달렸습니다. 그런 운동의 컨셉입니다. 오늘은 뭐 길고 이런 게 아니라 짧게 확 운동하고 잠깐 쉬고 또 확 운동하고 잠깐 쉬고 이런 컨셉의 운동이라서요. 거의 100%까지 끌어낸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매일매일 100%로 끌어내야 되지만 오늘은 속도 면에서 더 빠르게 그리고 더 짧게 운동을 했고요. 정말 힘듭니다. 한 4라운드째부터 저는 오늘 6라운드까지 했는데 와 근데 속도가 안 나요. 정말 빨리 하고 싶은데 더 이상 속도가 안 나더라고요. 버피를 하고 나서 로잉을 하는데 정말 괴로웠습니다. 100m가 왜 이렇게 안 가는지 처음 한 1, 2라운드까지는
뭐 괜찮았는데요. 그 다음부터 100m가 정말 멀더라고요. 그래도 오늘 깔끔하게 무사히 운동을 마쳤고요. 그리고 이런 운동 하시기 전에는 꼭 준비 운동 정말 빡세게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충분히 운동할 준비가 된 상태에서 운동을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안녕.